저희 국내에서 만드는 크루아상 생지, 요 생지를 이용해서 코코넛 크림 크로플을 만들었고요. 크로플은 다들 아시죠? 요즘 핫한 제품이라서 크루아상 와플을 줄여서 크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아상 요거로 만들 거고요. 크로플은요, 얘를 발효를 시키면 하나만 줘보세요. 이렇게 크게 발효가 됩니다. 얘를 발효시킨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발효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끝쪽을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서 거기다가 우리 아이스케이크 그 스틱 있죠? 그 스틱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플 기계는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이즈가 틀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요 크로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놓고 눌러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크로플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 165도에서 170도에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만 구워주시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코코넛 크림 소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드리즈를 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굽는 거는 그냥 구워지게 놔두고요. 완성된 제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코코넛까지 뿌려져 있습니다.